바람직한 고교 생활과 진로 설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진로와 대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설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앞에서 봤던 내용처럼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대학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학교 생활의 목적, 또 대입 선발의 목적을 본다면, 우리는 왜 대학을 가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는가에 대한 저의 처음의 질문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어떠한 공부가 필요하고,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고자 고등학교에서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때 무엇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까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진로와 역량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역량은 뭐죠? 역량이라 함은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지식, 기술, 태도,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 특성을 말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역량을 진로와 연계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자, 진로는 어떻습니까? 학과와 전공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전공 적합성과 열정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량을 도출해내는데, 자, 역량을 도출해낼 때 중요한 점, 관련된 진로에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해내는 것은 바로 내가 갖춰야만 하는 역량이고, 이는 내가 대학에다가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로에서 필요한 역량을 찾아낼까? 이거 한번 또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직과 업을 구분하라. 특정된 직장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직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새 뭐죠?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그런데 몇년 전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입학사정관이란 직업 지금은 있잖아요. 근데 2007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엄마, 할머니 요 사이 나이 때쯤 됐으면 여학생들의 가장 좀 희망 직업 중에 하나가 버스 안내원이었어요.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없고, 직업도 항상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where,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what, 어떤 일을 how,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더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정리하신 후에 what과 how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어떤 공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느 곳에 가야 하나, 어떤 학과를 가면 좋을까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신다면 그래도 좀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진로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파악하라. 학과와 전공에 대해서 도출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해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교과 과정 내지는 커리큘럼이라는 그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학과에 입학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받느냐? 이런 과목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업 내용과 연관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기초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도출하시면 돼요. 자, 다음,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 능력과 태도 등의 역량을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또 어디서 보죠? 자, 여러분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대학교에서 발간한 전공 안내서라든지 또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넷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과 업을 구분하고, 그 다음 진로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진로에서 필요한 역량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진로에서 필요한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는 면이 크게 된 경우, 이게 그 진로 분야에서, 그 전공 분야에서 내가 거기에 맞는 우수한 인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에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는 과학 수사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일단 경찰이 돼야겠죠. 경찰 업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거고요.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겁니다. 경찰관이잖아요. 책임감도 중요하죠. 사명감, 봉사정신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강인한 체력, 두말할 나위 없죠. 순발력도 필요할 거고요. 추리력과 판단력도 필요하겠죠. 수사를 해야 되니까. 또 대인관계나 사회성,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리더십 당연히 필요하겠죠. 인내심도 필요할 거고요. 자, 영어 능력과 추가로 과학 분야 소양과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역량을 쭉 뽑아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나 체력적으로 나 축구 잘해. 대인관계는 리더십 분야에서 난 축구를 통해서 리더십도 잘 발휘해봤어. 좋습니다. 자, 교우관계도 좋고 나 부회장도 역임해봤어. 경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경찰 동아리도 한번 꾸려봤어.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좀 탐구해봤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했어. 과학 수사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했어. 생명과학 나 좋아해. 화학도 추가로 좋아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성적을 봤을 때 1.4에서 1.5등급 정도 나오네. 이건 내가 가진 역량이네. 그것도 좋은 역량이겠죠. 학업성 지도에 있어서. 그리고 책임감도 나는 강해라고 내가 이제 좀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다고 뽑아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더 찾아볼까? 아니면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 좀 더 심화 발전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과학과 관련된 거라면 DNA 심화 탐구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과학 수사니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토론 캠프에 참가하면서 이제 그 논리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혈흔 형태 분석 실험을 통해서도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어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내가 많이 높여놨다, 난 높이고 있다, 전공에 관련돼서 계속 탐색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한 가지 예시일 뿐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한번 뽑아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예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면 안 되나요? 학교 생활을 그냥 공부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로 미설정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가장 재미있고 관심 많은 과목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학과 전공이 아닌 계열을 기준으로 탐색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거에 잠깐이라도 좋아했던 직업, 좋아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대통령 되고 싶고 뭐 과학자 되고 싶고 내지는 뭐 뷰티 크리에이터도 되고 싶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 내가 갖고 있는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그 직업에 여러분의 눈길이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라도 좋아했던 직업이라든지 관심 있었던 직업 내지는 좋아했던 인물의 직업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반대로 나의 성향이라든지 직업에 관련된 가치관 등을 좀 더 반추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나의 직업 선택 기준은 또 어떠한지, 그마저도 어려워요. 어떤 어른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시면 가치관 설정하시는 데도 또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단계를 좀 거쳐서 진로가 아직 미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처음 계열을 좀 접근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각해서 좀 더 전공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을 겪으신다면 훨씬 더 진로 설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가치관 한번 고려해서 한번 뽑아내 보시고요. 자, 나는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 분야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 다음, 아까 저희가 역량을 도출해냈죠? 역량을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서 자질과 전문성으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군은 뭐뭐가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갖춰야 할 나의 자질과 전문성은 무엇일까? 이 구조화를 먼저 하시면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놓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설계하는 데서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단계를 좀 잘 밟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학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진로와 역량을 고려한 이제 학교 생활 설계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진로를 고민해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역량을 또 뽑아내야겠죠. 갖춰야 할 자질과 공부해야 할 전문성으로 접근해보시게요. 갖춰야 할 자질에서는 기본적인 인성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진로와 연계된 특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할 전문성에서는 기초 과목과 전공 과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초 과목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공 과목은 내가 대학교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내용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출을 하셔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학교생활을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진로와 역량을 고려한 학교생활 설계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내용들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평가 영역인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과도 연계돼서 여러분들의 이런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선생님, 저 기초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 과정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를 드렸냐면 대학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손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대학교 입학 처음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원클릭 서비스라는 부분을 접속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전남대학교에서 이 모집 단위별로 어떤 과목이 연관되어 있는지 다 도출하셨어요. 봤을 때 토목공학과는 수학과 물리를 도출하셨네요. 그리고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류통상학부는 영어, 지리, 사회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전남대학교만 이렇게 연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대학교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 자료도 강원대학교 입학 처음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토목환경공학부라고 있네요. 건축토목환경공학부에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교과가 중요할까요?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이 내용들이 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와 추가로 어떤 활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역량이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네요. 다른 학과도 한번 볼까요? 행정심리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행정학과와 심리학과가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이제 올라가서 전공을 선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때 행정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라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영어, 사회, 국어, 수학 교과를 설명을 했고요. 심리학 전공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교과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영어, 사회, 생명과학 1, 2 그리고 국어와 수학을 설명을 했네요. 선생님, 심리학과는 문과계열 대학 학과 아니에요? 근데 왜 생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심리학과를 가게 되면 일단 사람의 심리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부터 알아야겠죠? 자, 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명과 원투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기초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라는 내용도 전부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은 과학2를 이수해야 된대요. 물리학 1, 2, 뭐 생명과학 1, 2, 화학 1, 2, 지구과학 1, 2, 아, 이런 2 과목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들으면 안 되나요?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점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제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100% 전제됐다.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학생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요. 현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물리학2를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고려대는 어떻게 하겠을까요? 적극적인 과목 선택에 따른 이수자수 분산으로 교과 성적 등에서 다소 불리해 줄 수 있는 요소를 감안했고 평가 역량 또한 일부 조정을 했다. 계열 적합성 평가에서 계열 관련 교과 성적이 기초가 됐는데 이 같은 정량적인 요소는 조금 덜어내고 과목 선택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는 쪽으로 재배치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른 수능 위주 전형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신다면은 등급에 대한 걱정, 난이도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공부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공을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니까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평가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이런 과목을 이수하는 게 저희 대학 그 입학 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폭망인가요? 아닙니다. 학교 안에 개설되어 있으면 이수하기가 좋겠죠. 근데 학교 안에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과목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지 않았어요. 내지는 학교에서 개설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들을 수 없으면은 학교 밖에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동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과목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거점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다른 모든 학교들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보세요. 신청하셔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마저도 개설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독서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전공과 관련된 기초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로를 기반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을 설계하는 거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의 과정, 공부한 과정들이 대학에서도 충분히 어필되니까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